아니 요즘 뭔가 원조를 뛰어넘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. 아, 요새 리메이크 많이 리메이크 하던데? 많이 원조보다 나은 리메이크가 사실 없거든. 그게 귀한데? 어려워요. 리메이크를 한다는 거는 원곡이 워낙 잘 빠졌다라는 거죠. 단단하다는 얘기지. 그걸 뛰어넘는 게 쉽지 근데 않아. 근데 저쪽 편 옆 동네는 완전 제대로 성공했어. 요즘 또 그래. 화제더라. SG 워너비 뛰어넘는 MSG 워너비. 완전 핫해. 그러니까. MSG 워너비 그래. 오늘은 그러면은 그 원조와 SG 워너비. 원조를 뛰어넘는 리메이크가 같이 나온다며? 아, 멤버가 좀 몇 명 있는데 누가 오실라나? 들어받는다. 들어오십시오. 누구야? 들어오십시오. 누구야? 너무 오랜만이다. 원조. 와 진짜 오랜만이다. 아이고 안녕 어머니까. 아이고 어머니까. 아이고. 야 진짜 오랜만이다. 진짜. 안녕 어머니까. 시엠이 일로 앉으면 안 되냐? 시끄러운데. 아니, 맞지? 아, 이게. 야. 야. 아, 이 투샷을 우리가 보는 건가? 아. 이러면? 오 마이 갓. 감사, 모니카. 사랑한다고 말할까? 잊고 싶지만, 이별 앞에서 그때 사라져서. 인사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준입니다. 아 웰컴 웰컴. SG 워너비. 아 그리고 원조고. 에 또.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잘남 김시엠입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 모니카. 아우 예. 야 딴짓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. 아니 뜻밖의 요즘 가장 핫한 화제 인물 두 사람을. 그러네. 인터방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. 용준이 근데 진짜 얼마 만에 지금 방송 다시. 저희가 마지막 앨범이 2018년이었는데 그때 그때도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. 그러니까. 예. 거의 안 하고 딱 그 음악 그 노래하는 무대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고 딱 끝냈거든요. 그래갖고 거의 그냥 이런 예능 프로그램은 거의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. 예.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예. 그 완전체로 노래 부를 때 진짜 뭉클하더라. 눈물 나더라. 근데 부르면서 막 울컥하지 않았어요? 어땠어요? 저희도 되게 울컥했고 저희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같이 셋이 무대를 한 거예요.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? 3년 만에 정도. 3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녹화하기 전에 이제 한번 맞춰보자. 합주를 한번 해야지 오랜만에. 연습을 한번 했는데 사실 그 연습 굳이 안 해도 될 법했어요. 그냥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계속 맞추면 나오는구나. 네. 척하면 척 나오는구나. 합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빛 보면 또 그룹 해보니까 그렇죠,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되게 좀 뭉클하기도 하고 오랜만에. 그리고 용준이의 미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유. 친구들이 이제 다시. 왜냐면 요즘 역주행하면서 그래. 노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. 아, 근데 그 기분은 어때요? 진짜 많더라. 한 곡이 역주행한 게 아니라 여러 곡이 쫙 올라왔잖아요. 그 어때요? 사실 저는 되게 거품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거품이다. 그래서 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누르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명곡이었지. 캄다운하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차트에도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고 많은 곡들이 올라와서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. 아 정말 너무 저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때 보통 이렇게 건달들이랑 다녀요. 아 저 저에게 건달들이 붙어가지고 아니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세상 미성이잖아. 그리고 CM이가 그래서 그렇지 평화주의자야 진짜. 오늘 뵈니까 더 커지셨어요. 더 커져갖고 아예 한 10kg 정도 몸에 넣었습니다. 근데 외모가 똑같은데? 옛날에 같이 말.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하나도 안 쪘는데 막 요즘 막 다들 막 살쪘다고 막 다 막 글 쓰잖아요. 그때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조금 빠지긴 했어요. 빠지긴 했는데 그때 좀 오르긴 그때는 뭐 사실 제가 뭐 방송도 요새 안 하고 있었고 아예 뭐 무대에 쓸 일이 없어서 조금 이제 놓고 편하게 이제 행복한 돼지의 삶을 점점 비수기 때. 근데 이제 그게 섭외가 뭐 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.
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급작스럽게 왔어요. 그래갖고 뭐 거의 한 일주일 전쯤 확정이 된 거라서 뭐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 막 야외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타 있고 그래서 까매가지고 뭐 좀 살도 붙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간이 안 좋냐 이런 얘기도 있고 건강 이상도 있었어요. 많이 늙었다. 많이 변했네. 세월 약간 부어 있고 네. 까맣고 하니까 너무 많이 늙었다는 좀 충격이었겠다. 아, 조금 가슴이 좀 아팠죠. 근데 사실 세월은 누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자연스럽게 든 건데 뭐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는 멤버도 있고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그게 더 많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. 싹 다 빠졌네.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사실은 이제 신곡 딱 나오면 좋잖아. 나와야 되는데 다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주변에 나와요 어떻게 돼요? 사실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요.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워낙 많은 사랑을 이렇게 주고 계셔갖고 저희도 이제 좀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준비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어요. 좋다 좋다.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직은 그냥 세 명이 부르면 명곡이야. 아니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? 아니면 이번에 이벤트로 가는 거야?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한 번도 해체한 적도 없고 이제 뭐 각자 이제 군대 다녀오고 뭐 솔로 활동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활동이 조금 이제 미미했던 거지 저희는 사실 계속 같이 하고 있었어요. 계속 내줘야 돼. SG 워너비 같은 경우는 옆에 건달 끼고라도 제작자로 왜냐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자꾸 이쪽에서 치고 올라오잖아. MSG가 자꾸 치고 올라오거든. 아 근데 MSG 워너비 그 멤버분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최고의 실력자는 그 중에? 아 당연히 우리 건달 형님이시죠.